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보고서는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과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젠더갈등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이자 성평등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 2021년 상반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젠더 이슈와 관련된 논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성평등 정책 전략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은 청년 남녀 간의 인식 격차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 성평등 정책의 변화를 이끌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2021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젠더 갈등 이슈 중 젠더 폭력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성별 불평등에 대한 설명을 총계적 수량 지표로 대체하는 경향은 그것을 초래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가시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남녀 두 집단의 격차만 강조하는 방식은 남녀가 수치상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성평등으로, 남녀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을 성평등 정책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평등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성평등 정책의 대상과 초점을 남녀 집단이 아니라 남녀의 역할과 책임, 의무를 다르게 구성하는 사회구조와 제도로, 위계화된 사회운영의 원리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족, 직장, 학교 등 다양한 사회제도 속에서 남녀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분석하고 그러한 제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젠더 갈등 논의 양상을 젠더 폭력 이슈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2021년 상반기에 보도된 젠더 갈등 관련 언론 기사 중에는 젠더 폭력 이슈도 많았으며 젠더 폭력 관련 기사의 양은 그래프와 같이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젠더 폭력에 관한 두려움을 언급한 게시글, 혐오와 폭력의 행위자로서 남성을 지목하는 게시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의 젠더 폭력 논의에서 젠더는 폭력의 맥락이 되는 가족, 직장, 학교 등에서의 위계적 관계라기보다 개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젠더 폭력은 위계적 관계라기보다 개인의 초점을 맞춰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비판하며 성범죄자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상 남녀 범죄자 비율을 근거로 젠더 폭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주요 젠더 갈등 이슈 중 하나인 젠더 폭력에 관한 논의를 보면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규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초, 여초 커뮤니티 모두에서 젠더 폭력의 사회구조적 배경이 간과되고 젠더를 피해자, 가해자의 성별이나 그 총계적 수치로 환원하는 방식은 남녀 피해자, 가해자가 누가 더 많은가에만 주목함으로써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이 어떤 점에서 같거나 다른지, 그에 따라 어떤 다른 접근의 예방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은 청년 남녀 간의 인식 격차의 문제를 넘어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실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평등의 의미를 재확립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존 성평등 정책의 전략과 방식, 의제를 성찰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